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이 어떻게 나갔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일단 뭐 막판에 끝나면서 상승을 해줬죠. 2.27포인트 올랐는데요. 한번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이 9월 6일이죠. 자, 외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했지만 매수량은 거래량은 아주 작습니다. 그러면서 올라오고 시간대별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묘한 오늘 끊임없이 외국인이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하다가 막판에 코스닥도 그렇고 막판에 끌어올렸습니다. 지수는 뭐 그렇게 가지를 제대로 못했고요. 제대로 된그 상승을 못하고 겨우 넘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은 역시 조금 떨어졌죠. 1000포인트 넘어간 이후로 열심히 가다가 오늘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여전히 강한 종목은 뭐냐?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저 오늘도 시장은 역시 강한 상승을 하면서, 강한 상승이 아니라 약간 올라가면서 막판에, 누가 어떤 걸 샀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금요일 날도 강장이 그 전기차 소부장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해서, 목요일 금요일 날 유튜브를 했는데, 유튜브가 갑자기 뭐 커밍 이상이 없는데 갑자기 말소리가 마이크가 작동이 안 돼서요. 결국 하지를 못하고 오늘 여기 유튜브 방송을 이제 녹화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 날도 역시 강하게 올라갔던 전기차 충전 기업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계속해서 지금 박스를 돌파한 이후에 상당히 많이 갔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가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워닉PN이도 그렇고 또 하나 대주전자재료, 음극재 만드는 대주전자 재료도 오늘 또 강하게 나가는 모습이죠. 이런 것들을 선행해서 매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죠? 지금 2017년 2월 달부터 제가 계속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전기차는 영원한 테마다. 이렇게 무료 방송했었는데도 갖고 가는 사람이 드물죠. 지금 이게 얼마나 나갔나요? 엄청납니다, 지금. 1562%가 나갔는데요. 이렇게 들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일단 저희도 여기서 한번 628% 한번 먹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샀습니다. 역시 최근에도 또 샀는데요. 계속 사가지고 이제 강한 상승하고요. 지금 이제 오늘 아주 그 강한 종목은 역시 삼화알미늄이었습니다. 삼화알미늄을 물론 여기서 산 사람은 상당히 많이 수익이 났는데 지금 얼마나 났냐 하면 지금 414%가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도 여기서 제가 세 번을 추천해서 강력하게 매수를 권해서 지금 100%가 다 넘었습니다. 이때가 100%가 넘어서 지금 뭐123%뭐 얼마 이러는데요. 상당히 좋죠. 그래서 아 저거 123%입니다. 나는 126%입니다. 100% 넘었습니다. 이렇게 아우성이 나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서 어떻게 여러분이 전기차가 끝나지 않았다. 그럼 현대차는 어떤 전략을 쓰고 있나? 그죠? 현대차는 모빌리티에서 전동차를 청사진을 공개했는데 2040년에는 국내에서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한다고 그래요. 2040에서 내연기관차 국내는 내연기관차를 판매 금지. 자, 그러면 현대자동차의 전략을 보면 2040년에 내연 국내에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판매 금지가 판매 중단.
그 다음에 이제 스타리아라는 이름까지 나왔어요. 수소차, 그 다음에 대형 SUV 수소차 출시 예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제가 무료 방송에서 보여줬는데요. 아이오닉 그5 기반, 5 기반의 그 로보택시 2023년에 완전 자율 5볼 레벨 5로에다가 첫 선을 보인다고 그랬죠. 레벨 5로 첫 선을 보인다. 그것이 언제냐면 2023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현대차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유럽 시장에 당초 계획했던 것은 5년 앞당겨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 2035년, 2040년이 아니라 국내는 2040년에 내연기관 판매 중단이고 2035년에 전기차만 판매한다. 자, 이런 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완성차의 저 비중을 어떻게 갈 거냐, 여러분들. 내전 세계 판매 완성차. 자, 그러면 전기차가 이렇게 중요한데, 왜 사람들은 전기차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안 하고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잠시만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전기차의 중요성은 훨씬 더 빨라지는 거고요. 또, 지금은, 현대차도 탄소 중립을 향해서, 고급차 위주로, 고급차, 그 다음에 수소 전기차, 레저용 SUV 차량을 만든다고 그래요. 수소차로다가. 이게 이제 현대차의 오늘 발표한 로드맵입니다. 탄소 중립 로드맵. 자,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서 가야 될지 이게 진짜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기차 생산을 계속 잘 사갖고 있으면 상당히 그 수익이 커질 텐데, 이런 걸 나가는 걸 보면서도 사지 못했다면 수익은 역시 크지 못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 그죠? 안타깝죠? 이런 것들을 투자에 대해서 알수 있었다면 좋은 수익을 낼수 있는데, 이런 걸 보고서도 역시 전기차에 대해서 관심을 덜 갖고 있다면 큰 수익 내기 어렵다. 안타깝죠? 제가 볼 때는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자기가 혼자 잘 못하겠다면 역시 유료 방송 와서 공부를 해서 좋은 수익을 내는 투자 전략을 가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것이 좀 아쉽다. 저는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 뭘 사야 되는지 그런 걸 모르고서 그냥 큰 수익 낼수 있는 거를 더 놓쳐버리면 역시 힘들 투자가 될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전기차의 뭐죠? 알미늄 박. 다시 말해서, 알미늄이 이제 양극재에 들어가죠. 양극재에 들어가는 게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니켈이 될 거고요. 양극재. 아이고, 이게 글씨가 잘안 써지네. 자, 양극재 첫 번째, 그죠? 양극재에 들어가는 거에 이제, 지금은 이제 알미늄이 중요시되고, 알미늄 값이 비싸지는 바람에 이게 더 나간 겁니다. 자, 그러면 양극재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니켈이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코발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알미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망간. 자, 이 양극재에 들어가는 이 물질인데, 요게 분리수거 비싸고 물건, 물량도 없어서 요걸 지금 자꾸 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양극재에서의 핵심은 결국 니켈을 먹여서 니켈을 많이 하면 멀리 갈수 있는 길을 만들기 때문에 요걸 갖다 하이니켈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거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공부하고 있으면 어떤 종목이 왜 나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투자를 어떻게 하면 수익을 더 늘릴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쉽게 알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투자를 하게 되면 당연히 수익은 커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음극재죠. 이제 음극재가 이제 하는 기업이 지금 이제 누구냐 하면 바로 대주전자재료. 이제 음극재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흑연이라는 게 있고요. 인조 흑연을 주로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실리콘이 있습니다. 실리콘의 중대성을 해서 약점이 있습니다. 열에 약하니까 이걸 그저 혼합해서 쓰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주전자의 기술이 상당히 탁월해서, 자, 그러면 양극재, 음극재가 이게 통과가 되면 화재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분리막도 말랑 무척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혼합해서 잘 쓰느냐에 따라서 또 화재 위험도 줄이고, 또 화재로 인해 열에 약한 실리콘을 갖다 흑연으로 그죠? 섞어서 혼합해서 쓰는. 따라서 이 하이니켈과 그 다음에 흑연과서는 혼합물인 또 음극재. 그래서 양극재와 음극재를 잘 조화롭게 소재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 분리막이 있고, 그 다음에 전해질이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그 기업이 지금 전기차가 이제 시작하고 있는 중이고, 전기차 기업들이 실적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전기차 영업이익이 커지기 시작한 겁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전기차가 그죠? 그렇게 영업이익을 내진 못했는데, 이제는 전기차 생산하면서 전기차로 인한 영업이익이 커지기 시작했다는 건 앞으로 더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걸 갖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더큰 수익을 낼수 있는데, 안타깝죠? 들고 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뭐 에코프로비엠 이런 것들 다 잘라버리고요. 예. 조금만 조정하면 다 잘라버리고 있습니다. 가다가 조정하면 잘라버리고, 가다 조정하면 잘라버리고, 이렇게 들고 갈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이 커질 수 없고, 단기 수익에 연연하다 보니까 수익은 쪼그라들고 큰 수익을 나지 못한다. 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전기차의 핵심은 네 가지 소부장 기업에서 핵심은 양극재를 얼마큼 비중을 저 뭐죠? 그 돈을 덜 들이고 만들 수 있느냐. 비싼 것을 제외시키면서도 극대화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것이 양극재를 만드는 방법에서 니켈 함량이 많이 들어가면 일단 가장 문제가 무거워지고, 또 하나는 화재 위험도 있고 멀리 갈 수는 있는데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조화롭게 가느냐. 그것이 핵심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대장인 지금 삼성 SDI가 상당히 많이 가서 제가 22만 원대 추천한 게 지금 76만 7천 원입니다. 82만 8천 원까지 갔었죠. 그럼 얘 끝났냐는 거죠. 예, 여기서 주로 추천했는데 끝났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전기차는 아직도 더 가야 된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이냐? 우리 일원들 갖고 있는 것처럼 강하게 보유함으로써 수익을 더 극대화하는 전략을 가야 된다. 그것을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마이크가 고장나서, 저는 뭐 이상이 없, 여기 테스트해 보니까 이상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투자로 좋은 수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투자로 오늘도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여러분이 제대로 주식을 알면 행복 투자로 부자가 될수 있다는 걸 믿으시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되고, 여러분이 잘 콘텐츠를 이용해서 큰 수익을 누리는 행복 투자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